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충전해야 할 기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기들이 점차적으로 무선 충전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무선 충전이라는 게 전선을 없애고 조금 더 미관상 깨끗해 보이게 하려고 나온 제품인데,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무선 충전하려고 한다면 무선 충전기가 엄청 많이 구비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무선 충전기 때문에 다시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랩시 15W 애플워치 3-in-1 동시 충전 고속 무선 충전 패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은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스마트워치를 올릴 수 있는 화면이 있죠. 딱 아이콘만 봐도. 여기 위에는 애플워치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애플워치를 제외하고 막 갤럭시 워치나 다른 스마트워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규격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만 사용하니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충전은 최대 15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전력들 이제 충전이 되다 보면 완충이 되었을 때 알아서 끊어주고 발열 같은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안에 스마트 IC로 전력들을 알아서 컨트롤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올려놔도 신경 안 쓰고 항상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 딱 보시는 것처럼 장점이 여기에 애플워치 충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QI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제품들을 양쪽에다가 다 올려놓고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3개가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죠. 그 다음에 충전기 두께. 충전기 두께가 9.5mm입니다. 1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제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되게 가벼워 보이죠? 130g으로 매우 가벼워가지고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자체는 타입C, 타입C로 전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할 일이 없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제품을 좀 써보면 항상 아쉬웠던 게 이쪽에 마이크로 USB 타입으로 막 충전을 하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한 현상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타입C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애플워치 충전을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근처 가면 이런 식으로 붙는 방식인데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위에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X자 표시 있죠? 이 X자 표시들을 보시게 되면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그래서 이쪽 윗부분을 미끄럼 방지 실리콘 트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이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기기 3개를 동시 충전하다 보니까 발열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여기에 그런 발열했을 때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방출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충전기가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미끄럼 방지 이렇게 실리콘 패드가 이렇게 네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15W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기기들은 어떤 식으로 충전되냐, 제가 앞에 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일반적인 기기들은 이 무선 충전기에서 5W로 그냥 충전이 지원을 하고, 만약에 고속 충전이 되는 제품이다, 그런 스마트폰 라고 하게 되면 7.5W나 10W 아니면 15W로 알아서 컨트롤 돼가지고 충전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걸 편하게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위에다가 애플워치 그냥 올려놓고 양쪽에 스마트폰 딱 올려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집에서 만약에 무선 충전 기기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선 충전기를 여러 개 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올인원으로 지원하는 무선 충전기 하나를 두게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충전할 수 있고 인테리어까지도 신경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상에 두고 막 사용하기보다는 잠잘 때 사용하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 침대 옆에다가 올려놓고 애플워치 여기다 가운데 이렇게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여기랑 여기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랩시의 멀티 무선 충전기 리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